안녕하세요. 사내 AI의 사나입니다. 오늘은 텍스트를 통해서 비디오를 생성하는 5B 모델로 업데이트된 코그 비디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만약에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가 없으신 분들은 컴피UI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컴피UI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고요. 그럼 컴피UI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에 인스톨 커스텀 노드즈에 들어오셔서요. 여기에 COG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키자이의 컴피UI 코그 비디오 X 래퍼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 커스텀 노드를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업데이트 오를 통해서 모든 노드를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에 컴피UI 코그 비디오 X 래퍼가 있습니다. 우선 이 코그 비디오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들어와 보시면은 허깅 페이스로 연결이 되는데요. 코그 비디오 X5B입니다. 이러한 프롬프트를 주어졌을 때 이러한 영상이 생성이 되고요. 오늘 살펴볼 영상은 이렇게 강아지가 달리는 영상을 텍스트로 생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고 있는 아기를 프롬프트를 통해서 생성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싱글 GPU VRAM으로 BF16일 경우 26기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12기가 VRAM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설정을 하게 되면은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생성이 가능해서 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하셨다면 이곳에 리퀘어먼츠를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데이터 폴더의 패키지스에 컴피UI, 만약에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컴피UI 폴더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여기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이 컴피UI에서 코그 비디오 X 래퍼를 설치가 완료되시고 컴피UI를 재시작하셨다면 지금 이와 같이 컴피UI 코그 비디오 X 래퍼가 있습니다. 여기에 리퀘어먼츠가 있고요. 이곳에 CMD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커맨드 창이 열리게 되고요. 많이 해보셨죠? PIP install -R에 requirements를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examples에 이렇게 JSON 파일이 3개가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3개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는 2B 모델에서 사용했던 워크플로우고요. 이번에 5B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config.ui에 이 해당 JSON 파일을 끌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불러와지게 되고요. 여기에 클립을 불러와서 코그 비디오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 이 코그 비디오 샘플러에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코그 비디오 디코드를 통해 영상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 컴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비디오 헬퍼 스윗 이 커스텀 노드가 설치가 필요하고요. 이것은 아마 다들 설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컴피UI 비디오 헬퍼 스윗 이 커스텀 노드입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시고요. 만약에 설치가 안 되셨다면은 설치를 하시고 업데이트 오를 통해서 커스텀 노드를 업데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클립 네임에 구글의 T5 이러한 FP8 버전의 텍스트 인코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시다면은 이 매니저에서 인스톨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 T5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구글의 T5 이것을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이전에 스테이블 디퓨전 3나 아니면은 플럭스 모델을 사용해 보셨다면 이미 이 텍스트 인코더가 설치가 되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텍스트 인코더는 스테이블 디퓨전 3와 플럭스에서 사용했던 T5XXL FP8의 세이프 텐서스 파일이고요. 자, 이것을 설정을 하셨다면 여기에 골든 리트리버가 달려가던 이 영상을 생성을 해볼 거고요. 이곳에 이러한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설정 값들이 개수가 다르시다면은 커스텀 노드를 업데이트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2B 모델과 5B 모델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5B 모델을 선택을 할 거고요. FP16, FP32, 그리고 BF16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나머지는 기본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하지만 VRAM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보시면은 26기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FP8 버전의 인코딩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FP8 트랜스포머 이것을 True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래픽 카드가 너무 성능이 안 좋으시다면은 이 CPU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영상 생성 속도와 퀄리티가 많이 낮아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12기가 정도의 VRAM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사용하신다면 이 FP8 버전으로 영상을 생성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영상 사이즈가 있습니다. 480x720. 현재까지는 이거보다 더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생성을 해볼 수가 없고요. 이 스케줄러도 이 DPM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VRAM이 넉넉하시다면 진행을 하시면 되겠지만 VRAM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에 Enable VAE Tiling 이것을 True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Enable VAE Slicing 이것도 True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설정되어 있는 96, 0.083, 0.083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지정된 부분인데요. 이 값을 한번 변경을 해보시면 약간 초점이 좀 안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약간 최적값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필요가 없고요. 영상 세이브가 필요하시다면 이곳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MP4 형식의 영상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실행 시 이곳에서 다운로드 코그 비디오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모델이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약 한 12기가 13기가 이 정도의 용량을 다운로드 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다운로드 하게 되는데요. 그 모델들은 ComfyUI 폴더 안에 Models 폴더 안에 코그 비디오라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5B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5B 폴더 안에 이렇게 다양한 파일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것을 보시면은 약 10.7기가 정도 다운로드 되었네요. 그리고 2B 모델을 사용해도 이렇게 모델을 다운로드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약 3.5기가 정도 지금 현재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모델을 전부 다운로드 하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코그 비디오 모델에서 진행이 안 될 경우 이곳에 살펴보시면은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자, 우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현재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날 수도 있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GPU와 VRAM이 거의 100%까지 사용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한 13분 3초 정도 소요가 됐고요. 자, 이렇게 달리는 강아지 영상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간편하게 영상을 생성해 보았고요. 하지만 FP8 트랜스포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화질이 보기보다는 약간 떨어져 보이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VRAM이 넉넉하신 분들은 이렇게 깔끔한 영상을 생성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 여기에 Enable VAE Tiling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땐 잘 못 느꼈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은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것이 살짝 보이실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동작이 약간 끊기는 것 같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비디오 컴바인 요 사이에 이미지 보관이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VFI 노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인터폴레이션 노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ComfyUI Frame Interpolation 이 노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Install Custom 노드에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ComfyUI Frame Interpolation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 후 업데이트 하시고 ComfyUI를 재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VFI 이미지 보관 중에 저는 RIF VFI 이 커스텀 노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곳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나온 이미지를 비디오 컴바인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한 장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생성되는 이미지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8프레임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영상이 이 영상보다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곳에 한 3장, 3배 정도 늘린다고 하면은 이곳을 24프레임 아니면 23프레임 이 정도로 맞춰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벌써 생성이 완료되었고 아까보다는 좀 더 덜 끊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줄을 한번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을 없애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저장을 해 주고요. 이것을 그룹으로 묶어서
비활성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룹으로 자, 이렇게 묶었고요. 이거는 바이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드 하나를 불러올 건데요. 이제 비디오를 불러와야겠죠. 로드 비디오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로드 비디오 업로드 커스텀 노드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곳에 선택을 하셔서 방금 전에 생성한 이 영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이미지가 나오겠죠? 이곳에 나온 이미지를 업스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스케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CR 업스케일 이미지가 있습니다. ComfyUI Control Custom이라는 커스텀 노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보시면은 Control Studio입니다. Control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Control Studio가 있고요. 이것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이 커스텀 노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시고요. 여기 업스케일링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실사 배경의 영상이기 때문에 리얼 ESR 개인 이 업스케일링을 사용을 할 거고요. 리스케일 팩터는 원하시는 사이즈만큼 조정을 하시고요. 이제 이곳에서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다시 비디오 컴바인으로 영상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omfyUI 비디오 헬퍼 스윗에 비디오 컴바인을 넣어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레임이 똑같겠죠? 이 영상 같은 경우 지금 24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비디오 컴바인에도 24프레임으로 맞춰줄 거고요. GIF가 아닌 MP4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장이 필요하시다면 이곳에 세이브 아웃풋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하는 경로와 이름을 이곳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산 AI의 테스트 폴더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영상을 가져와서 업스케일링을 하고 생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줄이 좀 잘 보이는데요. 이런 줄이 보이죠? 이 부분을 제거한 상태로 영상이 생성이 될 건데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업스케일링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격자 무늬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물에 반사된 것은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까와 같이 이렇게 선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이렇게 업스케일링이 되면서 좀 더 이러한 격자 무늬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생성하다 보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살짝 우글우글 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 V-Enhancer가 있습니다. V-Enhancer 같은 경우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동영상을 이렇게 실제 영상같이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같은 경우 약간 뭉개져 있죠? 눈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뭉개져 있는 부분이 이 V-Enhancer를 통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영상을 생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V-Enhancer를 사용해 보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요. 아직 이 키자이도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V-Enhancer를 이 모델로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V램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요. 지금 한 4일 전에 FP8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V-Enhancer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을 하게 되면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나와주면은 아주 깔끔한 영상이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텍스트 투 비디오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다음 워크플로우도 있었죠. 커스텀 노드에 코그 비디오 래퍼에 들어와 보시면 비디오 투 비디오 워크플로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디오를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곳에 텍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변경할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찌프 차이를 이러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서 영상을 생성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FP8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EB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FP16 그리고 FP8 트랜스포머를 동작을 해주시고 이것까지 진행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와 비디오를 통해서 비디오 투 비디오를 생성을 했을 때 결과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이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으로 생성을 했을 때 이러한 찌부차 영상이 이러한 곰인가요? 이 프롬프트에 적힌 대로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변경이 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영상이 오글거리죠?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이 VE 인핸서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부드러운 영상을 생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텍스트 투 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테스트 겸 생성했던 영상을 몇 가지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강아지를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밥 달라고 쪼르는 모습, 그리고 산책을 가고 싶어하는 영상, 그리고 낮에 밖에서 낮잠을 자는 영상, 그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영상, 그리고 밥을 먹는 영상, 이번에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창가에서 쉬고 있는 영상, 밥을 먹고 있는 영상,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영상, 아주 귀여운 새끼 고양이가 이렇게 소파에서 놀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텍스트로 생성이 되었고요. 이 텍스트 프롬프트는 아주 쉽게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챗GPT로 저는 생성을 했는데요. 이러한 샘플이 있죠. 자, 이곳에 총 지금 저는 9개의 프롬프트를 사용했는데요. 이 9개의 프롬프트가 여기 코그 비디오 X에 보시면 이 각각의 프롬프트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8개가 있고요. VE 인핸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 보트에 관련된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넣어주시고요. 챗GPT한테 이렇게 이러한 프롬프트가 있다고 알려주시고 이러한 스타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하루 일과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여서 이러한 프롬프트를 얻어냈고요. 그리고 골든 리트리버가 해변을 뛰어가는 장면도 이렇게 챗GPT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고요. 해변가를 뛰어가는 영상이고요. 골든 리트리버의 일상을 표현해 달라고 이렇게 프롬프트 여러 가지를 요청하여 생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영상을 생성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래픽 카드가 좋으시다면은 이 FP8 트랜스포머를 꺼주시고 이 아래쪽에 Enable VA 실링 이것을 꺼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그 비디오 허깅 페이스에 들어와 보시면 허깅 페이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셔서 바로 테스트가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한 가지 골든 리트리버 프롬프트를 추가하고 레졸루션을 증가를 시키고 프레임을 16프레임으로 증가를 시킨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비디오를 눌러주시면 잠시 후에 이렇게 영상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뛰어가는 강아지를 바로 생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해 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는 영상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가 뛰어나가는 영상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페인팅을 하는 영상이고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줄이 많이 보이죠? 이것은 아직 업스케일링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렇게 페인팅을 하는 영상이 잘 표현이 되었고요. 또 이렇게 영화 같은 장면도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아기를 안고 움직이는 영상이 실제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영상을 생성을 해보았고요. 이것 이외에도 이렇게 카페트 위에 배가 떠다니는 것을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나요? 좀 옛날 영화 같은 느낌도 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그 비디오 X5B를 살펴보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VE 인핸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